한국 배터리 업계가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광물 확보를 두고 전략에 대전한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 보유국인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세계 리튬 자원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배터리의 또 다른 핵심 성분인 니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필수 광물 코발트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자원 보유국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호주와 장기 리튬 채굴 및 가공 파트너십에 투자해 양국을 전기차 배터리의 지배적인 글로벌 공급업체로 만들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14일 호주 매체 디 오스트레일리아는 전기차 시장 문단속을 위한 호주 인도네시아 리튬 동맹이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인 인디카 에너지의 회장 아르자드 라지드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호주가 인도네시아 전기차 산업의 잃어버린 연결고리라고 말했습니다. 라지드 회장은 인도네시아 기업 및 투자 책임자들이 최근 몇 주 동안 호주에서 호주의 리튬 자원에 대한 투자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구성 요소인 광물에 대해 호주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지드 회장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협력할 수 있다면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전기차 배터리의 글로벌 공급망이 될 수 있다며 인도네시아는 리튬 광산 투자에 매우 진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탄 수출국인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역사적으로 글로벌 광물 부문에서 경쟁해왔지만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선 협력할 뜻을 내비친 건데요. 라지드 회장은 수요가 있고 현실적이며 우리의 미래다. 우리가 경쟁하기보단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예라며 호주 무역장관인 돈 파렐과 이야기를 나눴고 총리와도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전날에는 G20 회원국 경제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모이는 B20 서밋이 개최됐는데요. 이 B20 서밋 기조연설에서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는 배출량을 줄이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다른 국가와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무역량과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국영 배터리 제조업체인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사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매년 최소 7만 톤의 수산화 리튬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국영 광산 회사인 마인드 아이디를 통해 호주의 리튬 광산을 인수할 가능성을 밝히기도 했죠. 한편 전기차 배터리의 주재료인 리튬은 갈수록 구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리튬 채굴 업체인 피에데몬트의 최고 경영자 케이스 필립은 이날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광산 업체가 리튬 생산량을 늘릴 여력이 없다며 2035년까지 전 세계 리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평균적으로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는 약 8에서 10kg의 리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리튬 수요 급증으로 리튬 가격이 올해에만 약 2배 뛰었고 앞으로 더 오를 전망인데요.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수요가 향후 20년 동안 약 40배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